그리고 구절초는 스트레스 개선에 탁월합니다.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?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 못 이루실 때 저녁에 차 한 잔 드시면 아주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다. 편안한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구절조는 각종 심혈관 질환에 좋습니다.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심장은 혀를 주관하죠. 그렇지만 이 혀를 주관하지 못할 때는 어혈이 생깁니다. 어혈이 생기면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막히고 그로 말미암아 협심증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. 체내에 쌓여진 찌꺼기, 콜레스테롤 같은 그러한 수치를 잘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절초는 부인병의 요약이다. 오래전부터 생리통, 월경불순, 각종 불임증의 요약으로 사용해왔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구절초가 얼마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약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구절초를 요약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절초는 동의보감에서 소개할 정도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특히 부인과 질환에 탁월하다. 그리고 생활 속에 구취를 없애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벌레를 잘 쫓아내서 살충작용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했습니다. 오늘 하루도 구절초를 통하여